14강 삼각함수 호두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호두법은 사실은 그냥 개념으로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모든 걸 다 통달을 해버리면 더 어렵게 느낄 수 있고요. 조금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정의로 한번 볼게요. 과연 뭐 호두법이 뭔지 한번 볼게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유래가 됐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그냥 말 그대로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아닌 원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이 잘 나와 있고요. 이 원에서 길이가 똑같이 R인 거예요. R인 호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뭐 길이가 사실은 곡선하고 직선이 똑같다는 거는 좀 생소할 거예요. 근데 똑같다라는 기준 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각도를 1라디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그냥 단순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지름도 R,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호의 길이도 R, 그때 중심각이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위로 해서, 즉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겁니다. 각도 자체를. 그래서 그걸 호두법이라고 하겠다. 이 정도 방법으로만 알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이거예요, 이거.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나는 라디안 보지 말고요, 숫자만 볼 거예요. 어쨌든 파이 분의 180을 했더니 1 났다는 거잖아. 그러면 파이를 이제 앞으로 뭐라고 보시는 게 좋으냐면 하면 분자랑 똑같은 180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령 알려줬습니다. 파이를 뭐라고 보자? 180도다라고 보자. 알겠죠? 라디안으로 표현하면은 우린 그걸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호도법.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호도법. 근데 이렇게 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 있죠? 각도로 표현하면 60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있어야겠다. 자, 그러면 사실은 비율이에요, 비율. 뭐라고? 비율이다. 자, 보통 이거를 외우는데, 쌤은 별로 외우고 싶진 않아요. 나 안 외우거든요, 웬만하면. 만약에 그냥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1라디안은 몇이다? 180도라는 걸 의미한다 라고, 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뭐라고 하시는, 만약에 내가, 몇이라고 할까요? 몇이라고 하지? 한 3라디안이 너무 궁금해. 3라디안. 아,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리겠고, 뭐라고 할까? 봐봐. 파이. 아까 내가 파이는 180도라고 했지. 그게 이 말이야.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 우리가 파이라고 표현한 거는 라디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 라디안은 몇 도? 180도. 그러면 만약에, 파이 라디안은 내가 180도라고 했죠, 분명히.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2라디안 있지. 아, 1라디안, 1. 1라디안이 몇 도인지 너무 궁금해. X도라고 할게. 그러면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똑같기 때문에 180도 곱하기 1라디안이라는 값은 파이 라디안 곱하기 X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X도입니다. X도는 요 파이로 나눠준 거예요. 맞죠? 그래서 라디안이 약분이 되고 결국 파이분의 180도를 했더니 X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해갔죠? 자, 그래서 계산한 게 나옵니다. 잘 봐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30도를 내가 호도법으로 나타낼 거야. 파이라는 저 자체가 들어가면 호도법이야. 파이 자체가 들어가면 호두법이야. 자, 30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할 겁니다. 자, 파이 라디안은 180도를 의미합니다. 맞나요? 그러면 내가 몇 라디안인지 궁금하단 말이야. X라디안 대 30도가 궁금해. 맞아? 그러면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180 곱하기 X를, X는 30파이죠. 그러면 X는 180으로 나는
이렇게 될 거고요. 결국 x는 몇이냐면요, 6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이렇게 말해줘도 상관이 없다. 근데 이렇게 하면 솔직히 좀 오래 걸리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이는 180이라고 생각하랬지 분명히, 맞지? 파이가 180이야. 그러면은 30도는 180을 몇 분의 한 거야? 6분의 한 거죠. 그래서 6분의 파이라고 바로 써도 돼요. 그게 편할 거예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60분법으로 바꿀 거예요. 이게 60분법이에요. 라디안을 도로 바꾸는 걸. 자, 그냥 쉬워. 파이는 몇 도? 180도. 이거 180이야. 바로 60도 나옵니다. 알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요,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파이 라디안이 180이라는 어떤 비율로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깔끔하고요. 이렇게 라디안을 60도로 60분법을 통해서 나타낼 때는 파이가 180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쉬워요. 그럼 봐봐요. 바로 할게요. 그냥 파이라고 하면은 몇 도? 180도고요. 오케이? 2분의 파이라고 하면요, 반쪽인 거니까 90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3분의 파이는요, 3으로 나눈 거예요. 60도예요. 4분의 파이면 4로 나눈 거니까 45도.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면은 6으로 나누니까 30도고요. 그 다음에 9분의 파이 하면요, 20도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파이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360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표현할 줄 알아야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야 되면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보면요, 여기 보이죠? 일반각. 우리가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되죠, 맞죠? 근데 이제 호두법으로 표현할 거예요. 360은 180의 2배, 즉 파이의 2배. 그래서 이게 2n, 2파이로 바뀌니까 2nπ가 되고요. 요건 이제 앞으로 세타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알겠죠? 이제 무슨 뜻인지 알죠? 이렇게 이 파이가 360도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죠? 4분의 17파이를 라고 지금 일반적인 각도를 호두법으로 표현했어. 이거를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요. 2파이죠. 2파이는 360도를 의미합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거에 2배를 하게 되면요, 4파이죠. 맞죠? 자, 이거에 4배를 하게 되면요, 아니 3배를 하게 되면요, 6파이예요. 2파이가 3개니까. 맞죠? 그럼 봐봐요. 호두법으로 표현하면 전부 다 짝수파이예요. 짝수파이. 이해갔죠? 즉, 짝수파이만 만들면 360 곱하기 n 부분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4분의 17파이죠. 자, 4의 배수를 했는데, 오케이? 4의 배수를 했어요. 짝수배 배수를 했어요. 2n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4가 17에 몇 번 들어갑니까? 4번 정도 들어가죠. 16으로. 그러면 4번 정도 들어가니까 4파이 적는 거야. 오케이? 플러스. 그 다음에 4번 들어가면 16이니까 하나 빼니까 4분의 1파이가 남죠? 맞죠? 그러면 4파이를 2파이 곱하기 2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기존의 뒤에 부분에 있었던 요놈은 그대로 바꿔. 그럼 요놈이 뭐가 되는 거야? 2nπ가 되고 여기는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한 거야. 이게 일반각이에요. 알죠? 4분의 8은 45도예요 사실은. 알죠? 자, 이거는 조금 번외 문제. 자, 이거를 라디안으로 이제 표현할 건데, 부채꼴이죠. 반지름이 R이고요 그때 세타를 지금 하고요. S는 면적이고요. L 같은 경우는 호의 길이에요. 자, 관계식을 뽑을 거예요. 자, 호의 길이는 외워두세요. 참고로 외우세요. R세타가 호의 길이에요. L은 R세타. 외워요. L은 R세타. L은 R세타. L은 R세타. 여기까지 가나요? 반드시 외워.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자, 넓이로 갈까요, 이번에. 넓이는 이걸 외우세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 제곱 세타. 자, 2분의 1하고 R을 제곱한 다음에 요 세타를 곱하면 바로 면적이 나와요. 알겠나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자, 그러면 이것도 외워야 돼요. 2분의 1 RL. 2분의 1 RL. 자,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왜 이게 됐는지 볼게요. 2분의 1 R 곱하기 R 곱하기 세타죠.
맞죠? 알세타가 뭐예요? L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L로 바뀝니다. 샥. 그래서 2분의 1 R을 구합니다. 그래서 쌤이 외워야 되는 건 2분의 1 R 제곱 세타만 외워주시면 뒤에 유도하는 정도는 그대들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5cm네요. R이 5cm다. 알겠죠? 중심각이 3분의 파이네요. 세타가 3분의 파이다. 이때 L 구하고 세타 구할게요. S. L은 R세타. L은 R세타. L 바로 나왔다. 3분의 5 파이라는 거 나왔습니다. 자, S라는 면적은 2분의 1 R 제곱 세타. 알겠죠? 자, R제곱을 하면 25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5, 세타는 3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6분의 25 세타가 최종적인 면적이 되겠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호드법이라고 해서 사실 이거는 확인만 해주는 건데 보통은 이제 원래 정석대로 한다면 75도를 파이로 바꿔주는 호드법을 한번 해보고 보고 얘도 한번 해보고 얘도 해보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다 하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쌤이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냐면 파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요 놈을 180으로 보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2와 180은 약분이 되거든요. 한 15 정도. 그러면 15와 5로 곱하면 75가 되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1번 맞는 말이죠. 얘도 180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5, 3, 10, 5, 3, 15, 5, 6, 3, 10, 6, 4, 6, 4, 6, 4, 24. 에이, 땡. 말도 안 되고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많이 그대로고요. 180인데 3, 6, 18, 6, 5, 30, 300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번이네요. 맞죠? 이런 식으로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자,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는 요령을 쌤이 좀 알려줬는데요. 자, 보통은 우리가 30도 맞죠? 45도 맞죠? 60도 맞죠? 90도 맞죠? 180도 맞죠? 360도 요 정도만 파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호도법을 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30도는 180도에 6을 나눈 거죠. 그래서 6분의 파이어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45도는 4로 나눈 겁니다. 180에다가. 자, 60도는 180에 3을 나누면 되죠. 그래서 3분의 파이. 90도는 180에 1을 나누시면 되고요. 180은 그냥 파이고요. 그리고 360은 180의 2배니까 2파이다 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너네들이 어려워하는 게 300도와 이런 걸 대체 어떻게 표현할까 요령을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30도를 알잖아요. 자, 300이라는 각도는 30도의 몇 배? 10배. 그러면 6분의 파이인 30도의 10배니까 10을 곱한 걸로 계산하시면 좀 깔끔해요. 그러면 1로 나쁘면 3분의 5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10도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210도는 30도의 7배죠. 맞죠? 그래서 3분의 7파이라고 적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깔끔하게 나타내겠죠. 자, 문제 볼게요. 맞는지 확인하는 문제. 파이를 180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4, 4, 16, 4, 5, 20. 45와 3을 곱하게 되면은 이제 135가 맞죠? 맞고요. 마이너스 맞고요. 180을 곱하면 6, 3, 18, 7, 3, 22, 210 맞죠? 180을 하게 되면은 90이 되고 9, 3, 27 맞죠? 270. 180 곱하면 30이니까 330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굳이 하지 않을게요. 다음 문제는 일반각을 이렇게 표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요놈에 대해서 호드법으로 나타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요, 345는 사실은 한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진짜 거의 대부분이야. 우리가 특수각들이 있었잖아. 30도, 뭐 45도, 60도. 그 놈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볼게. 일단은 5라는 1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30도랑 60도, 90도 요딴 건 하나도 안 됩니다. 가능성 있는 게 45도예요. 자, 비율로 할게요. 왜냐면 이게 45도가 한 번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345도가 몇 파인지는 모르겠어. X라고 할게요. 등호하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조금 좀
작은 걸로 할까? 왜냐면은 180대 8이라고 하면 너무 커져. 180을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몇으로 할까? 30으로 할까? 30도에 대해서는 6분의 8이라고 할수 있겠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곱한 게 똑같다. 그러면 30x라는 값은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될 겁니다. 자, 분명히 이게 약분 되거든요. 3으로 이렇게 3 하고 3, 5, 15. 와, 값 진짜 더럽네요. 30x는 2분의 115파이가 됩니다. 자, 30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 x라는 값은 60분의 115파이가 되고요. 이 자체로 5로 약분이 됩니다. 12분의 5, 20, 5, 3, 15. 이렇게 되겠죠? 자, 아유, 되지 않네요. 전혀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꼴 자체로 뭐 n 값이 뭐 정수라고 하지만,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얘는 뭐 뽑아낼 수 있는 게 없다. 좀 이상한데, 답이? 두 번은 안 되잖아. 한번 정도? 그러면은, 파이 플러스 12분의 11파이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요, 그냥 이 자체를 각도로 그냥 2n파이 플러스 12분의 23파이로 표현하는 뜻이야. 자, 그래서 2번도 볼게요. 900도 같은 경우는 30도로 하지만 60도로 해볼까요? 아, 90도로 하죠. 90도가 몇개 있어요? 10개 있죠. 자, 90도는 180의 절반이니까 2분의 1파이에다가 10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2, 50이니까 결국 얘는 5파이가 됩니다. 자, 5파이는 지금 자세히 보면 짝수 파이 나눌 수 있어요. 4파이 플러스 파이라고 나눌 수 있겠다. 네, 이렇게 표현하면 끝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960 같은 경우에는 60도가 66에 36이, 6이니까 몇번 들어가? 16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60도 곱하기 16인데요. 자, 60도라는 것 같은 경우는 파이에다가 3을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연히 16을 곱했으니까 3분의 16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2n파이와 세타라는 부분으로 분리를 할 거면은 지금 2n파이라는 부분은 짝수입니다. 뭐 2파이, 4파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3이 16에 실제로 5번 들어가거든요. 근데 5번은 5파이로 적어야 돼요. 근데 짝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4파이만큼만 따로 뽑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4파이가 되려면 분명히 3이 4번 들어갔기 때문에 12가 분명 들어갔을 거야. 그러면 분자는 4파이가 남아요. 그래서 3분의 4파이가 최종적으로 남는다라고 보면 돼요. 알죠? 그러면 왜 자꾸 짝수로 하냐면 2n파이가 2 뭐지? 2파이가 360도예요. 그러면 그거 두 바퀴 돌면은 4파이가 되고요. 세 바퀴 돌면은 6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몇 바퀴 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짝수라는 놈으로 쪼개준 거예요, 일부러. 홀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개념만 볼게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적으로 좀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한번 알고 있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부채꼴에 이렇게 있고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R이라고 하고, 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호의 길이 L이라는 값은 R세타라는 사실을 첫 번째 공식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은요. 부채꼴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2분의 1이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유도할 수 있는 거. R세타 곱하기 R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R세타는 L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알려줬으니까 2분의 1, R, L이라는 공식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넓이 공식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고요.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반지름 길이가 4cm니까 R이 4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고, 호의 길이는 2파이니까 L이라는 값이 2파이라는 걸 알려줬다. 이때 중심과 세타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R과 L과 세타라는 관계식을 뽑는 방법은 L이라는 값은 R세타다. 이 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L이라는 값은 2파이고요. R이라는 값은 4고요. 세타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이니까 세타를 구하시면 됩니다.
4로 나눠주면 약분한 2분의 1파이가 우리가 원하는 세타라는 사실 첫 번째 답이 나왔습니다. 자, 넓이는 사실은 요 2분의 1 R제곱 세타를 통해서 구해도 되고 2분의 1 RL을 통해서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주어진 조건으로만 봐서는 R과 L을 알고 있으니까 2분의 1 RL을 이용합시다. 4와 2파이를 곱하면 8파이, 2로 나눴으니까 4파이가 최종적으로 S인 면적이 된다라는 사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자, 둘레 길이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물어봤죠? 자, 그럼 부채꼴을 한번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각도가 몇 도인지 몰라서 세타고요. 여기는 R이라고 한번 할게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R이겠죠. 자, 둘레 길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L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둘레 길이가 8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L이라는 부분까지 다 더하면은 2R을 빼는 거예요. 여기는. 맞죠? 그래서 8에서 2R을 뺀 걸로 호의 길이를 설정을 해주자라는 말입니다. 자, 부채꼴의 최대 넓이라고 했고요. 그때 중심각이니까 세타하고 관련된 넓이 공식을 쓰는 거예요. 자, 세타가 들어가 있는 넓이 공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2분의 1 RL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RL인데 L이라는 값은 8-2R로 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놈이 넓인데요. 이 넓이가 어떻게 된다? 최대값을 갖게 만드는 R을 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R을 분배를 하다 보면은 자, 여기 먼저 할게요. R제곱이 나오니까 그럼 R제곱, 물론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4R이 되겠죠? 자, 음수기 때문에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최대 값을 갖게 만드는 R값은 당연히 요 끝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4R 4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나갈 때 플러스 4로 나갑니다. 사실은 이게 면적입니다. 최대 면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최대 면적이고요. 그때 R값은 2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최대 면적이죠. 이게 면적 공식이잖아요. 그때 R이 몇이다? 2다. 2를 대입하면 4가 되고 약분하면 2가 되니까 2세타가 4니까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다? 2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중심각은 2라는 세타고요. 최대 넓이 값은 요 4라는 넓이를 갖는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4파이다? 세타가 3분의 4파이구나. 넓이가 6파이다? 아, S가 6파이구나. 그럼 둘레 길이를 구해라. 부채꼴을 한번 그려보고 지금 여기는 R이라고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도 현재 L이라고 해서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둘레는 R을 두 번 더하고 L을 한 번 더한 거 이 값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고요. 현재 세타가 지금 3분의 4파이라는 걸 알려줬고요. S 넓이가 6파이다. 그러면 세타와 S라는 관계식을 할 수 있는 거는요. S라는 것은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라고 할 수 있을 뿐더러 2분의 1 R L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S와 세타를 아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을 봤을 때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반지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S는 6파이가 되고요. 2분의 1 R 제곱인 상황이고 자, 그래서 2분의 1 그 다음에 R 제곱 세타는 3분의 4 파이. 그럼 2하고 약분하고 2가 되고 파이는 당연히 양쪽에서 사라지고 그러면 좀 정리하면 6이라는 값은 3분의 2 곱하기 R제곱이라는 사실입니다. 양쪽을 3분의 2의 역수인 2분의 3을 곱하면 9가 되고 R제곱이 됩니다. 근데 R은 반지름으로서 양수니까 R은 당연히 3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다. 맞죠? 자, 그러면 R 알고 맞죠? 그 다음에 S 아니까 우리가 두 번째 식을 이번에 이용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6파이라는 S값은 2분의 1에 방금 구한 R인 3을 곱하고 L을 곱한 겁니다. 그러면 2분의 3 L이니까 3분의 1을 곱하면 4파이가 됩니다. L값은. 그래서 L값은 4파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놈에 대입하면 6 플러스 4파이가 최종적인 둘레 길이가 되겠다. 자, 다음 문제. 자,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원뿔은 이렇게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전개를 한다면 부채꼴 하나에 이렇게 원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위에 부채꼴이라는 면적을 구하고요. 밑에 원이라는 넓이를 구하시고요.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1이라는 사실은 요 놈이 밑면으로서 반지름 1이다. 모선이 뭔지 알아셔야 돼요. 이게 모선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다. 자, 이때 원뿔의 건너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알 수 있다. 부채꼴 호의 길이는 밑에 밑면의 원의 둘레와 맞물리기 때문에,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떤 길이랑 똑같냐면 원의 둘레랑 똑같습니다. 원의 둘레는 어떻게 보면 지름에다가 파이를 곱하면 돼요. 아, 2파이겠네.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자, 그러면 우리가 R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L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부채꼴 면적 구할 수 있다. S라는 면적은 R과 L에 대한 관계식 2분의 1 RL. R과 L을 곱하게 되면 6파이가 되고요. 2로 나누니까 3파이라는 부채꼴의 면적이 되겠다. 자, 밑에 원의 면적도 구해줘야겠죠. 건널비에 1조 할 거니까 반지름인 1을 제곱하니까 그냥 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3파이와 4파이를 더하니까 4파이가 최종적인 건너비가 됩니다. 자, 볼게요. 둘레 길이가 20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아까 풀었던 문제랑 같습니다. 자, 부채꼴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게 그려줄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뭔지 모르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모르겠고요. 하지만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20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얘는 20-2R이라고 적어주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최대 넓이이기 때문에 넓이 면적 공식 쓸게요. 2분의 1R 제곱 세타라는 놈과 S 2분의 1RL이라는 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뭘 쓸 거냐 하면요, 요놈 공식을 쓸 겁니다. L이라는 값은 20-2R이라고 해서 대입하면 R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 있겠다. 2분의 1R에다가 20-2R 해주시면 분배를 하는 과정을 써줄게요. 자, 마이너스 R 제곱이고 플러스 10R이 됩니다. 요 놈이 넓이로서 최대 넓이니까, 자, 2차로서 풀자. 마이너스 10R 반쪽이고 제곱하면 25,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자, 25라는 값은 무엇이냐면요, 최대 면적이 되겠습니다. 맞죠? 얘가 최대 면적 일단 하나 구했습니다. 자, 그때 중심각의 크기니까 그때 반지름을 한번 구해볼게요. R은 5라는 값이죠. 자, R은 5인데요, 그때 중심각이니까 세타라는 중심각과 방금 구한 R이라는 5라는 R과의 관계는 요거 쓰셔야겠죠. 자, 면적은 방금 최대 면적 25가 나왔고요, 반지름은 5로서 대입을 하게 되면 25죠. 그래서 2분의 25 곱하기 세타를 했더니 25가 나왔다? 세타는 뭐다? 2다. 이때 세타는 2고 최대 넓이는 25가 되겠습니다.